네. 5월 광주의 편지를 드리려고 왔습니다. 사실은 뭐 내용은 다른 말씀은 아니고 이번 44주년 되는 5.18 맞이해서 5.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 이 일에 좀 22대 국회가 잘 나서주십사 하는 그런 친전의 말씀입니다. 이 하나 받아주십시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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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공개 발언은 따로 없으시고. 예, 뭐 예. 저는 뭐 예. 오늘 실장님께서 예. 인사차 예. 이렇게 오신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예, 또 반갑게 맞이했고 늘 또 예. 대한민국 또는 광주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풍부한 경험과 또 열정을 가지고 하시고 또 제가 늘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시장님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흔쾌히 이렇게 감사합니다. 예, 인사 나누고 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예, 오늘도 예.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좋은 아마 당부 말씀 하실 것 같은데 예, 잘 듣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또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예. 예. 그래서